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빌리온톤 해돋이 조명 알람시계 BTA033 제품입니다. 대부분 알람시계는 사용하실 텐데 일반적인 알람은 시계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빌리온톤 해돋이 조명 알람시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돋이 조명 효과와 함께 빛이 천천히 해가 뜨듯이 켜지면서 본인이 설정해 놓은 음악이나 아니면 설정된 노래, 그다음에 FM 라디오 주파수의 노래와 조명이 같이 켜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고요. 설정을 해 놓게 되면 빛이 처음부터 밝게 켜지는 게 아니라 해돋이처럼 천천히 밝아지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천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람 시계, 무드 등 선셋 조명, FM 라디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뭐 지금 보시듯이 전면에 시계 표시가 가능하고 FM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주파수 표시도 가능하고요. 제어는 정면에 있는 버튼과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우선 조명을 켜보게 되면 굉장히 밝죠? 밝기 조절은 정면에 있는 버튼을 터치를 하게 되면 총 10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무드등은 다시 조명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색상이 변하고 총 6가지 색상으로 원하는 무드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눌러주면 꺼지고 지금 시계 표시된 불 자체도 잘 때 보고 싶지 않다면 끌 수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해서 뒷면에 받침대가 있고요. 정중앙에 노래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조그만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CR2032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FM 라디오라든가 시간 설정, 노래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라디오 안테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접어놨는데 라디오 수신율을 높게 하려면 선을 펴서 길게 놔둬야지만 수신율이 높아지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이 USB 포트는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합니다. 어댑터 용량은 5V 1A고요. 이 USB 선을 빼게 되면 건전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면에 있는 시간이나 날짜, 아니 시간을 보려면 꼭 USB 선을 연결하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